진통이 안 아플 순 없죠. 진통은 더럽게 아픈 거니까요. 아무래도 아프다 보니까 텐션이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. 호흡으로 후 풀어내주시면 내 긴장된 몸도 풀어지고 이 마음도 살짝 풀어지고. 안녕하세요. 요가맘 손사라입니다. 저번 산후 다이어트 시기에 이어서 제가 또 준비한 Q&A는요. 임산부 요가 꼭 해야만 하나요? 꼭 하셔야 됩니다. 제가 그냥 요가맘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임신했을 때, 또 출산했을 때,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요가를 했던 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좀 하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임산부 요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. 빠밤. 우리 수많은 관리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허리, 허리랑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하다, 그거를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, 완벽히 100% 아예 안 아프게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집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바로 임산부 요가예요. 계속해서 그걸 생활화 하니까 임신이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그 통증을 굳이 버티지 마시고요. 푸세요. 또 임산부 요가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. 빠밤. 딱 한 가지 단어 아니겠습니까? 바로 순산. 출산에 대한, 특히 첫 번째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은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기 마련인데 임산부 요가를 하시면서 이 호흡, 제가 진짜 실제 진통 중에 찍었던 호흡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또 본인이 진짜 진통하고 출산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. 그런 호흡을 좀 미리 좀 숙지를 시켜 놓으시면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, 빠밤. 제가 두 번째 아이를 생으로 낳잖아요. 영상 보셨죠? 그때 제가 푸쉬를 무려 한 50에서 55분이나 했거든요. 생각보다 좀 길게 했어요. 그 아기가 머리가 약간 좀 뒤틀려 있는데 그게 잘 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. 다리 거치대에다가 놓고 푸쉬를 계속 다리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골반을 오픈한 상태에서 막 있는 힘껏 힘을 줬는데, 그거를 제가 아는 언니는 무려 한 3시간 동안 했다는 언니도 있고, 저는 그래도 골반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좀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는데,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속 장시간 다리를 벌리고 하시려면은 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. 골반의 밸런스를 일단 요가를 통해서 틈틈이 조금씩 맞춰 놓으신 다음에 그 밸런스 있는 골반을 유연하게 또 벌려주는 우리 요가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우리 푸쉬할 때 실제로 정말 내가 아 정말 할만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임산부 요가 동작들 열심히 따라 하시면서 순산 순투더산 하시는 그날까지, 하여튼 동지 임산부 친구들에게 영상 꼭 쉐어해 주시면서요. 금방 또 만나요. 빠이.